결혼하면서 좀 많이 부딪히는 게 그 가정의 약간 문화? 재산? 재산? 재산. 그러니까 형편이 비슷한 쪽이 나오지. 그래야지 서로 아끼는 것도 맞고 뭐 이런지 아니면 이게 그래도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나는 잘 사는 사돈이 무조건 좋더라.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?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산다고 아이들한테 쓰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안 써도 결국은 나중에는 오잖아요. 글쎄 그렇긴 한데 물론 있는 게 좋겠지. 그럼요. 근데 꼭 굳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아이들한테 이거 풍족한 게 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없는데도 저희같이 좀 힘들어도 애들한테 뭔가 조금 해주고 싶고 이런 또 집안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예 너무 어려우면은 좀 그것도 좀 힘들지 않나. 어려운 건 그래도 그냥 뭐 다 이왕 잘 사는 사돈이 낫다. 서로 좀 이렇게 비등하게 맞으면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.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 입장, 저희 엄마 입장이면 그래도 시댁이나 예를 들어 시댁에서도 그러니까 한쪽은 그래도 있었으면 내 자식이 좀 덜 고생하겠지 이럴 수가 있는데 결혼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어머니 비료공장 갖고 계셨으면 저 결혼 못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반대했을까? 왠지 그랬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같은 형편에서 저희는 이제 예물 뭐 이런 거 아예 없지. 양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희만 딱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얘기도 좀 편하고 근데 한쪽이 있다 그러면은 또 아니 우리는 할 건데 이러면 또 우리도 끌어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뭔가 똑같은 형편에서 시작하니까 시작이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뭐든지 저렇게 자립이 경제적으로 근데 가끔 자립... 저희 엄마가 이제 남편 올 때 아이 숨겨놓은 거 있는지 얘기해보라고 계속 그 부모님한테 바치나 그런 거 있는지 그럼 지금 까라고 얘기해라고 계속 이렇게 은근히 꼬시더라고요. 네. 없습니다 했더니 빨리 가라 집에 감독님은 사돈 있으시잖아요. 비슷한 뭐 그런 게 뭐 만나지는 않더라도 아니야, 비슷한 게 좋고 네.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면은 네. 아들한테는 좋겠지만 나는 거 못해. 그렇죠. 아들한테는 네, 뭐 언젠가는 뭐 아마 평생 안 만나도 될 것 같아. 그럼 만약에 나보다 너 현저하게 좀 없으면은 어떠세요? 약간 도와줘야 될 것 같아. 그거는 동정이 가니까. 네. 그리고 그것도 만나고 싶진 않아. 결론은 사돈하고는 무슨 상관이야. 오로지 당신의 삶만 중요하신 분이지 누구의 일도 알고 싶지도 않고 최고세요 진짜. 예, 예.